오늘은 제가 건강을 위해 지키는 몇 가지 노력들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면 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12시에 잠들고 6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을 끝마치기 위해 12시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날도 많지만 기상시간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요.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서 더 활력이 생겨요. 저녁 시간은 컨트롤하기 힘든 반면 아침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식습관. 저는 위장이 약한 편이라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밀가루를 잘 소화해내지 못해서 집에서는 과자를 전혀 먹지 않아요. 다른 밀가루 음식들도 피하려고 하지만 면은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대체품을 찾고는 있지만 잘 안 되네요. 집에서 해먹을 때는 주로 한식 위주로 먹는데 밥은 무조건 현미로 먹어요. 영양면에서도 훌륭하고 제가 현미의 꼬들한 식감을 좋아해서요. 물론 밖에서는 밀가루, 흰쌀밥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 과일 하나는 꼭 사다 두려고 해요. 과일이 비싸긴 하지만 내 몸을 위한 간식이라고 생각해요. 또 중요한 건 물.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전 그냥 생수는 한두 모금밖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보리차를 끓여 마셔요. 끓인다기보단 우린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보리차가 지겨울 땐 결명자차나 보이차, 마테차를 한 잔씩 마시기도 해요. 챙겨 먹는 식품도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나뷰스터. 이건 요거트에 섞어 먹는 건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형인데요. 유나뷰스터를 먹고서부터 건강한 친구들을 배출해내게 됐어요. 진짜 신기한 게 며칠 안 먹으면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통인지 모를 만큼 재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깔라만씨예요. 깔라만씨가 가진 비타민C가 레몬의 30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도 보충하면서 제가 또 신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액 100%를 물에 희석해서 먹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이 편해져요. 세 번째 식품은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하루 권장량이 한 줌 정도인데 한 줌이 약 30g 정도로 개수로 치면 23알 정도예요. 이 한 줌에는 계란 하나가 제공하는 단백질량과 맞먹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저처럼 위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좋아요.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에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랑 머릿결 관리에도 좋대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뷰티 간식으로도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편하게 틴케이스에 챙겨 다니는데 출출할 때 하나씩 먹기도 좋고 한 줌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요즘 까먹지 않고 꼭꼭 챙겨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편집할 때도 아몬드 틴케이스를 꺼내두고 하나씩 집어먹어요. 야금야금 먹다 보면 어느새 텅 비어 있어요. 다음은 운동. 작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목 상태가 엄청 심각하다고 필라테스를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1대1로 기구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자세 교정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분들을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그룹 말고 1대1로 한 건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올바른 근육에 힘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시작한 운동이지만 요즘은 재미를 붙이고 있답니다. 유산소 운동도 필요할 것 같아서 헬스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자유로운 운동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제성이 있어야 운동을 해요. 생존 목적이 아닌 재미가 목적인 운동도 있어요. 2년 전인가부터 롱보드를 탔는데 이게 시즌이 한정적이고 같이 타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타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도 따뜻해졌으니 그냥 혼자서 공원 가서 타려고요. 롱보드 정말 재밌거든요. 최근에 클라이밍도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발레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직 무리라며 클라이밍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더 많이 갈수록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헥헥 되면서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손이 까지고 말았지만 저는 또 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다음은 약입니다. 저는 질유산균,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세 가지 약을 챙겨 먹고 있어요. 질 유산균은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고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는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가 그런 부분들을 약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은 아침에 빈속에 먹는 게 좋고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는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저녁을 꼭 먹고 먹어야 해요. 저번에 저녁을 안 먹고 먹었더니 다음날 속이 울렁거려서 죽을 뻔했어요. 저녁에 또 하는 게 있죠. 휴대폰 수면 모드입니다. 수면 모드는 화면이 약간 누래지면서 눈을 편안하게 하고 폰을 잠궈 놓았을 때 알람이나 소리가 울리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게 설정해놨는데 이러니까 폰을 하다가도 화면이 노랗게 되면 아 이제 잘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베개예요. 이건 필라테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요. 정상적인 목은 원래 커브가 져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굴곡져 있는 목침을 베고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구매를 했죠. 근데 이것만 베고 자려니까 잠이 도통 오지 않아서 잠들기 전에 10분, 20분씩 베고 그냥 누워있어요. 차차 적응되면 베고 자도록 해보려고요. 이렇게 제 건강관리는 끝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하지 않고 계신다면 저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살아요.